현재 많은 강의들을 보면 단순히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를 쓰는 팁을 알려주는 강의가 대부분인데요. 챗GPT는 단순히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일 뿐이고 앞으로는 계속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우후죽순 빠르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챗GPT 사용법이 아니라 LLM에게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하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중입니다.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거나 혹은 특강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내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제품으로서의 챗GPT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전부 챗GPT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LLM의 개념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워야 되는데요.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LLM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속된 말로 AI 조련사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능과 지식을 갖춘 AI한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지시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AI를 다루며 살게 될 건데 그렇다면 AI를 잘 다룰수록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 프롬프트도 AI가 만들어줄 것이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재 많은 강의들을 보면 단순히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를 쓰는 팁을 알려주는 강의가 대부분인데요. 챗GPT는 단순히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일 뿐이고 앞으로는 계속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우후죽순 빠르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챗GPT 사용법이 아니라 LLM에게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하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LLM에게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해당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 평가하는 이 세 단계를 잘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는 누가 사용하더라도 항상 일관성 있게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미리 만들어둔 프롬프트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의도한 결과를 출력하는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OpenAI 플레이그라운드와 그리고 구글 콜랩이라는 툴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그 이유는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로 그럴듯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놓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효능감은 있겠지만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개념을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최대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가공되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 보는 방식을 통해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분야인 Autonomous Agent의 개념이나 오픈소스 LLM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LLM에 대한 거의 모든 범위의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어진 것처럼 우리는 AI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없는 일상은 상상이 가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면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